기차랑 차 오래 타서 몸 아프지? 이거 찌뿌드드해, 찌뿌드드. 허리가 엄청 아픈 거. 내가 맨날 아프다고 한 데 있잖아. 왼쪽? 왼쪽. 어딘지 알지? 마사지를 진짜 자주 해줘요. 진짜 로맨티스트다. 여기가 그 수술한 데인가? 어, 그쪽. 15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파? 응, 아프지. 어, 왜? 왜? 제가 올해로 수술한 지 15년이 되었는데요. 그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했죠? 맞아요. 아버지께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방법이 이제 가족 중에 혈액형 맞는 가족이 하는 게 최선이다. 마침 내가 O형이고 아빠도 O형인데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막연하게 어렵게도 생각 안 했어요. 아빠 자식인데 아빠 대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신장 하나 드리는 걸 내가 왜 못해? 이런 생각으로 그냥 유전자 검사 받고 했고 바로 2010년 8월 4일에 아버지랑 이제 신장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되게 건강하게 새 삶을 찾게 된 거죠. 마음도 참 이뻐요. 예뻐요. 아니 근데 정말 큰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럼 아, 그럼. 그냥 자식된 도리로서 그냥 저는 당연한 걸 한 건데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진 씨 마음이 이렇게 착하니까 진 씨처럼 마음 고운 남편 같아요. 남편이 항상 제 건강을 워낙 걱정을 하기 때문에 뭐 물 좋고 자연 좋고 공기 좋고 건강에 좋을 것 같다 하는 곳을 막 찾아 이렇게 진안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또 건강 걱정 되죠? 당연히 되죠. 우진아, 의연아, 오늘은 엄마를 위한 여행이니까 우리 재밌게 놀다가 가자, 알았지? 네! 딱 얘기하자, 아이들한테 엄마를 위한 여행이다. 여보는 편하게 쉬고 먹고만 하다가 가, 알았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내가 아침 내려줄게. 나 진짜? 나 아침 안 했는데? 그냥 나 누워있어? 나 쉬어? 쉬어. 아. 진짜 요리를 시작하는 건가요? 밴드 저는 요리 나 들어갑니다. 그냥 진짜 쉬어? 아빠가 이제 앉아 있어. 요리를. 고마워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못하죠, 우리? 네, 그렇죠. 삼겹살을. 엄청 얌넷. 대패, 대패네. 대패 삼겹살. 대패 삼겹살. 대패 삼겹살을 이렇게. 두 장 정도씩? 두 장씩. 두 장씩. 네. 대파는 팔지만 다지는 게 아니에요? 끝이에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그거 일단 준비 끝이야. 그다음에 이제 내가 특별한 밥을 하나 했지. 어, 특별한 밥이래. 무슨 밥이야? 뭐야? 저게 뭘까요? 잡곡밥 같은데? 잡곡밥? 잡곡밥 같이 생겼어요. 이게 오, 뭐야? 위에 뭐가 있네. 무슨 마말랭이? 무말랭이 밥이라고? 응. 이게 무말랭이가 신장에, 무가 신장에 좋다고 해서 내가. 무말랭이가 신장에. 좋은 밥을 찾아서 해놓은 거구나. 진짜 멋진 그렇지. 남편이다. 감동이다, 감동. 진짜 멋진 남편이다, 야. 감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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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집 뭐네? 뭐야. 나 진짜로 되겠어. 원래는 이제 방송 아니면 여기서 이제 키스 딱 하면 되지. 신장에 좋은 채소 해가지고 무말랭이 이거 검색했어? 검색을 내가 해봤지. 참 다듬다듬. 이게 맞아. 건강해져라. 야, 입에도 넣어줘. 네, 먹여줘요. 이게 카메라 피어서 그러는 게 안 좋을 때 아니에요. 실제로. 실제로예요, 정말 원래.